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군단 미리보기 악마사냥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찰 지도를 통해서 완료한 임무를 봅니다. 좋구요. 추가 보상 경험치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물력,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이네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또 경험치. 네. 군단을 막을 경험치가 제일 좋죠. 네, 경험치가 제일 좋은 거니까 경험치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바로 우리는 전에 하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동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잠시 발사라로 이동하는 동안은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이번을 타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정소동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급한 게 아니라면 여기 네, 골짜기의 대드루이드부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의 대드루이드 요거죠. 네. 요걸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요 방향이네요. 네,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른의 은신처. 우리 드루이드들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말로르님과 마찬가지로 시간 대부분을 자연에서 보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건 사치겠지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힘을 모아 군단에 맞서지 않으면 이 세계는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자, 얘들 다 악마입니다. 악마 좋네요. 악마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악마들이죠. 악마가 왜 좋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악마가 너무 좋아요. 악마들은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다 모아. 다 모아갖고 여기서 자리 잡아요. 그쵸?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을 주기 때문이죠. 지옥피 말입니다. 요거 100개를 모아야 돼서 그래서 간 김에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이펙트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이게 효과음 소리를 살짝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주음량 살짝 높이고 다시 조금씩 네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훨씬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 사운드에 대한 생각이 저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긴 뭔가요? 오, 자, 태연 몽클로가 싸우고 있어요. 네, 여기 악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네, 이 사악한 악마들이 소중한 숲을 휘저어놓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몽클로님, 숲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대의 전쟁 후 우린 살아남은 사티로스들을 한 곳에 모았다. 나는 죄지를 볼 때 그들을 처형에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비로운 동료들에 의해 기각당하고 말았지. 우린 사티로스들을 처형하는 대신 샬라드라실의 뿌리 아래에서 영원한 잠에들게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놈들이 깨어나버린 것이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놈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군요. 자,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의 대드루이드. 먼저 내 숲이 안전해져야 나도 세나리우스님을 도할 수 있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명예롭지 못한 자 불명예 잔드리스는 우리 중 가장 먼저 형제를 배신하고 자비우스의 저주를 받아들였다. 대전쟁 중에는 형제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놈이 비겁하게 달아나버렸지. 나와 함께 이 비열한 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자. 자, 불명예의 잔드리스를 처리해야 되고요. 경로가 벌할지니. 이게 잔드리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얘네 안 잡아도 되나? 인프? 나중에 다 잡죠. 네. 나중에 다 때려잡기로 하고요. 잡아야 될까? 아, 달발톱 골짜기 방어 요걸 또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몰아 잡죠? 네,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모리사냥. 네, 모리사냥으로 싹 다 잡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GOP 8개. 8개밖에 없을 리가 없으니까 안으로도 8개밖에 없나?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얘네들이 이걸 많이 써가지고 귀찮은데요. 그래도 모리사냥 하다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네, 엘룬의 빛이요,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몰 수 있을 만큼 모리사냥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와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일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냥을 많이 하자고요. 사냥을 많이 해서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난 사냥 많이 할 거야. 왜냐, 어차피 1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라면 뭐 피하지 않는 게 좋죠. 어차피 사정거리 100마리 다 잡을 건데. 어차피 할 거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죠.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좀 요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목 상태가 좀 뭐라고 하지? 좀 마른 가래 같은 그런 게 목에 이제 끼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데요. 아, 갔다 쟤네. 아이고, 쟤네 끌어올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괜히 노력을 했네. 악마 사냥꾼 자힐이 너무 사기예요. 이거 봐, 자힐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여기 인프드 봐. 세상에, 나 이거 다 잡을 거야. 한 번에 몰아 잡을 거야.
와, 이렇게 많은 인프라니. 가서 아, 저기 있는 애들 불러온 줄 알았는데 못 불러왔네요. 에이, 생각보다 적게 잡았어. 8개밖에 못 잡았네. 근데 여기서 사냥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클릭하면은 많이 올라가는데요, 악몽의 토템. 저거를 클릭하지 말고 차라리 좀 더 가까이 사냥을 최대한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주먹 걸고 방금도까지 불러서 네 마리는 잡아줘야죠. 진짜 네 마리는 잡아줘야 그래도 잡는 맛이 나지. 네, 한 50마리쯤 잡으니까 요 추가 목표가 끝났고요. 네, 명예롭지 못한 자 잡으러 갈 건데 이 친구, 그 친구 지하에 있는 것 같죠? 단일딜도 아주 좋아졌고요. 어? 사정거리에서 계속 벗어났어. 나와, 계속 나와. 뭐지 이거? 왠지 중국인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네, 중국 유저들이 작업장 돌릴 때 좋을 것 같은.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요 또. 좋았어. 단순하게 모으는 퀘스트인데 불명이 어디니? 아, 저 있구나. 되게 가까이 있었구나. 안녕. 불명이 안녕. 이 드루이드들은 나약했다. 놈들보다는 투지가 강해야 할 거야. 어, 이거 이 성우님 그 노민 성우님 아닌가요? 노민 성우님 맞지 않나? 성우분이 제 기억으로 이 목소리는 노민 성우님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네, 판관 포청천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태원, 어리석은 것, 넌 이미 졌다. 네, 100%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네, 작두를 대령해라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자연을 수호한다. 드디어 잔드리스가 죄악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놈의 피를 아무리 쏟아도 그 자각사람 무관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겠지. 타락자 잔드리스를 없앴지만 이 숲을 살리려면 아직도 처치해야 할 자들이 남았다. 대전쟁 중에 카그락시스는 한때 고향이라 불렸던 곳을 앞장서서 타락시켰지. 내 형제 드루이드들이 어리석게 자비를 베풀지만 않았어도 내가 직접 그를 없앴을 것이다. 그 악마를 찾아 정의의 심판을 내려다오. 앞장서서 타락시켰던. 어서 움직여라. 타락자. 카그락시스를 쓰러뜨리고 나서 오거라. 이곳에서 더욱 어두운 존재가 느껴진다. 더욱 어두운 존재.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이고, 시비 걸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그래, 그렇게 걸어 시비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좋은데요?
오! 페렉스! 악마야 악마. 오예. 안녕! 여기 가면서 천천히 싸우자. 너무 멀리 1대1로 있습니다. 싸우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싸우죠 우리. 천천히 드립을 하면서. 자 얘도 애들 좀 시키고. 그렇지 우리 천천히 사정거리에서 따라올 벗어났습니다.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친구들. 너무 천천히. 멀리 있습니다. 아 이게 단가? 아 고작 저 친구가 다란 말인가? 사정거리에서 네, 벗어났습니다. 애들이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고요. 너희 모두 자비우스님의 힘 앞에.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비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용감한 자의 명예라는 거는 유물무기. 오케이. 희귀를 잡으면 유물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옥피는 뭐 보너스고요. 요거 20의 유물력 마음에 들고 가도록 합시다. 연맹 자원도 받고. 달바탑 동굴은 어떻게 들어가나? 좀 동굴 좀 찾아볼게. 동굴. 오. 혼자 있네. 왠지 나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잡혀있고요. 에벨 절 우리에서 꺼내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로와. 곧 이 숲도 어둠의 잠길이라. 좋은 얘기네요. 뭐지? 끊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해주면서 고문에 꿈 끊어주고. 오 너무 쉬운데? 여길 오다니 어리석구나. 오호 고마워요 암과 사냥꾼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서 최후를 맞이했을 거예요. 제때 오셨군요 친구요. 카그락시스가 자기 주인에게 절 바치려던 찰나였어요. 아마 전 목숨을 잃고 말았을 테죠.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비우스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악몽의 군주가 여기 발샤르를 손수 타락시키려고 온 거예요. 카그락시스는 내 목숨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걸 말해주더군요. 너무 늦기 전에 태원 몽클로를 찾아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자, 자비우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손목이 더 좋겠네요. 효율상으로. 네. 자. 에벨을 풀어주고. 서둘러요. 너무 늦기 전에 태운을 찾아야 합니다. 태운. 어디 갔어? 왜 사라졌어?
한번 쭉 에덴에서 사냥을 하고는 싶은데 얘들 중에 몇 명이나 날 따라올지 모르겠네요. 어, 이 정도면 좋아. 어, 이 정도면 좋지.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옥피 몇 개 안 들어왔는데? 네, 여기서 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네, 퀘스트 내용도 진행을 하면서 네, 하도록 할게요. 어, 여깄다. 대드루이드의 거처. 발톱의 거처. 뭐지? 제법 오래 버텼지만 자비우스다. 이제 너희 대드루이드는 내 차지다. 오, 세상에. 오, 자비우스. 어, 태연 몽클로. 오. 싸워야 되나요? 죽여야 돼요? 남몽이 너를 집어삼킬 거다. 이런, 타락해버렸어. 아이고. 타락하시면 어떡해요. 타락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한심한 그 이 저주로 나는 고대 정령보다 더 강해졌다. 그렇게 세진 않은데. 아무케오리 저거는 사라잔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체자르가 쓰던 그 정도고.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꿈이니까 그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누구도 악몽의 군주에 맞설 수는 없다. 네, 대드루이드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떡하죠? 대드루이드인데 죽었어요. 말피리온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네, 드루이드의 변신은 참 감탄할만 하지만. 아, 에벨 나이트 위스퍼 울고 있습니다. 태연 몽클로는 위대한 드루이드이자 이 땅의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태연 없이 어떻게 악몽의 군주와 싸우죠? 어떻게 싸우지? 용서해주세요, 블러드 엘프님. 대드루이드 몽클로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말피리온님에게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드려야 해요. 태온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자비우스가 돌아왔다는 사실도요. 친구여, 서둘러주세요. 발샤라 사상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게 아닐까 두려워요. 발샤라의 세나리우스의 숲에 있는 말피리온 스톰레이지에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세나리우스의 숲에 그대가 필요해. 서둘러야 한다. 어,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희귀 하나만 잡고요. 급한 건 알겠는데요, 희귀는 잡아야 돼서요. 뭐야 여기 희귀가. 어?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 도움이라도 필요하신가요? 뵙게돼서 영광입니다. 아, 얘들이 새를. 델라드리스. 아, 얘가 새를 잡는구나.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 어, 나도 때릴 수 있다. 오. 어? 오. 어그로는 당연히 나지. 잡았다. 오, 피그미 올빼미. 아, 애완동물이군요.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피를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25마리는 차근차근 잡을게요. 일단은
25마리는 차근차근 잡고요. 일단은 네, 말피리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샤라에서 스토리, 그러니까 사실 여기 어디지? 아즈스나에서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즈스나에서 어떻게 애들을 만나고 나르탈레스 대학에서 죽은 예전 명가의 귀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파론디스를 만나고 그래서 아즈샤라의 눈까지 가서 그 골가네스의 해일석을 갖고 오는 이 스토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발샤라의 스토리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말 드레노어랑은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휴게이목 같은 경우도 이벤트 형식으로 잘 돼 있고 보상도 꽤나 얻을만한 것들이고요. 네, 보물을 열면 네, 이런 거는 뭐 전에도 있었던 것들이지만 어우 좋습니다. 또 장난감이네. 용감한 자의 명예.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군단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자, 어쨌든 로르라실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어? 퀘스트가? 옆에? 뭐야 이게? 얘는 뭐야? 무슨 퀘스트죠? 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숲속의 위습. 자, 이걸 할 때가 아니잖아. 그죠? 하는 건 좋은데 이따가 할게요. 일단은 말피리온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싶어요. 자, 전승의 대드루이드 와있고요. 드루이드가 한 명 더 와 있을 건데. 어? 왜 없지? 왜 한 명밖에 없죠? 아, 여기 있네. 발톱의 드루이드. 뭐지 지금? 세나리우스가 붉게 물들고 있어요. 세나리우스의 생김새가 변했어요. 조금 더 잘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상태가 이상합니다. 자, 아까 자비우스를 연상케 하는 왠지 붉은색 기운이 몸 전체를 휘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말피리온이 걱정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죠. 태온의 빈자리는 클 것이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드루이드이자 골짜기의 진정한 수호자였지. 자비우스, 태온의 죽음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게 해주마. 바람이 그대의 등을 받치길. 돌아왔군 라이너 리다니어, 잘했네. 다른 대두루이들과 의논한 결과 세나리우스님의 병세는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대가 달발톱 골짜기에서 경험한 일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해. 태운이 없으니 꿈의 여군주를 부르는 것을 그대가 도와주겠는가? 네, 꿈의 여군주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다 좋네요. 네, 다 좋은 것 같고요. 요게 아이템 레벨 11 1차인데 뭐 아무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세라를 부르자는 거죠. 네, 자연이 그대와 함께 하길. 자,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필요 자연이 그대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이세라, 우리를 도와줘요. 자, 에메랄드의 꿈길을 열고 이세라를 부릅니다. 오!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율한다. 이세라님, 부름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깨어난 여왕 이세라가 왔습니다.
설명할 것 없다 말피리온. 앞니를 다 보았다. 에메랄드의 꿈을 악몽이 잠식하고 있다. 군단과 사티로스 자비우스의 지시야. 세계수 샬라드라실이 악몽의 타락에 물들어 지금 우리의 소중한 땅에 저주를 퍼뜨리고 있다. 악몽의 군주를 처치하지 않으면 발샤라는 가망이 없다. 끝인가요? 세계수가 물들었다. 세계수가 물들었고 그 세계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악몽의 군주를 처치해야 된다. 즉 자비우스를 처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세라 네, 이모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생명의 어머니 알렉스트라자와 자매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모라고 부르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제가 뭐 아무거나 받을게요. 네, 요거 받을게요. 바람이 그대의 등을 받치길. 네, 오 좋네요. 유물력. 요것도 유물력. 오! 유물력 100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세라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말해다오. 세나리우스가 위험하다.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에메랄드의 꿈을 위협하는 악몽에 굴복하고 말 거야. 그를 구하려면 엘론의 눈물이 필요하다. 내가 네가 이곳에서 찾으려는 유물이기도 하지. 엘론의 사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리아니스를 찾아라. 그녀에게 내 문장을 보여주고 눈물을 달라고 해라. 라이너 리단이여 서둘러라. 시간이 촉박하다. 자, 엘론의 사원에게 사원으로 가야 됩니다. 악몽이 있고 모든 악몽에 끝이. 자, 모든 악몽에는 끝이 있다고 말하는 이세라. 자, 우리는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엘론의 사원으로 급하게 이동을 해야 돼요. 다른 퀘스트는 무시하고 일단 엘론의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가는 거야?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돌아서 퀘스트 하나 놓쳤는데 괜찮을까? 엘룬의 성은 어떻게 가? 여기는 여기가 엘룬의 성이잖아. 아, 와, 싸우고 있어요. 뭐야 이게? 아, 다 정령이야. 악마들이 아니야. 아, 이런 정령 대 정령의 싸움이네. 저기 악마가 있네요. 신성 모독자 그리벡스. 여기가 엘룬의 사원이고요. 자, 아무튼 퀘스트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룬의 사원이라. 오호. 네, 엘룬의 여사제들. 여사제들이 열심히 회복 마법을 써서 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당신의 그 능력을 이 신성한 장소에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군요. 악마 사냥꾼.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을 써주겠습니다, 영혼씨야. 저기 보인다. 와, 네, 아무튼 자,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엘룬을 찬양하라. 뭐야, 잠깐만, 나 엘룬의 눈물 받으러 온 건데 지금 이 여자는 마치 지원군을 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얼른 지금 이세라가 엘른의 눈물 하나 받아와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드디어 지원군이 도움의 손길이 왔다 그러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왠지 말을 걸기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저 말 걸어도 되는 건가요? 저 말 걸면 바로 일 시킬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거 말 걸어도 바로 일 시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안녕. 방금 나 팔아서 안 될 거 판 것 같은데?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게. 일단 퀘스트 진행해 볼까요? 꿈의 여왕의 표식을 갖고 계시군요, 엘리윈 씨요. 감사합니다.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살라드레스의 뿌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공포를 막을 눈물. 엘룬의 눈물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이나 지켜온 신성한 유물이에요. 그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었으면 해요. 하지만 이세라님은 고귀하고 현명한 분이시니 그분의 뜻을 믿겠습니다. 엘룬의 눈물은 사원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금고에 있어요. 하지만 악마들이 그 근처를 장악했으니 조심하세요. 엘룬의 눈물 그거 있긴 있는데 저기 있거든?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악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든가. 네,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퀘스트는 일단 다 봤고요. 나이트스타 살라드라실의 거대한 뿌리가 숲 전체에 끔찍한 타락을 퍼뜨리고 있다. 발사라를 구하려면 세계수가 뻗어나가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타락한 뿌리 포본을 구해온다면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쾌를 하나 버리고 온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퀘스트 같지 않았는데 그래도 왠지 그거를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왠지 그걸 안 하면 마음에 막 걸려요. 좀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은 못 가겠어. 여기 퀘스트도 급하고 시나리오상 중요하지만 아까 그 퀘스트가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지나쳤거든요. 설마 한시적인 퀘스트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잠깐 동안만 있는 퀘스트라든가. 못 찾으면 포기한다. 나 못 찾으면 포기해. 못 찾는 거 같은데요? 못 찾을 거 같은데? 없는 거 같은데? 못 찾겠는데? 못 찾는 거 같죠? 퀘스트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네, 말러른의 은거지까지 왔는데 못 찾았습니다. 없는 거지 뭐. 아까 퀘스트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있다. 아, 찾았어. 공교롭게도 찾고 말았다. 이게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멋진 세상이야. 위습가의 결속. 연못으로 가서 나무를 키우는 거를 반지를 주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나 위습 됐어. 오. 자. 오. 이제 막 움트는 나무를 찾아보세요. 굶주린 물고기 조심하시고요. 아,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요. 조심하고 이동해서 나무 성장. 오,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구나. 오호, 대박인데요? 와, 되게 막 교육적인 막 그런 퀘스트 같다. 어린 아이들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와, 나무를 키워보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좋다. 평화롭다. 갑자기 평화로워졌어. 네. 지금 이 이펙트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가야 키울 수가 있네요.
이 키운 나무들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네. 미습이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면 퀘스트를 주네요. 아, 네. 아, 좋은 친구였네요. 생각보다 너무 정상적인 퀘스트여서 좀 놀랐어요. 좀 위험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자, 잠깐 위습과 나무 키우기를 잠시 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스토리로 넘어옵니다. 자, 원래의 스토리. 타락의 뿌리의 포본을 찾고, 그 다음에 엘룬의 눈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않았던 퀘스트까지 하나 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거. 오, 요거네요. 좋아 좋아. 사원 방어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악마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여기 퀘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까 퀘스트가 하나 더 있던데. 저기 있다. 저 앞쪽에 퀘스트까지.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어? 다시 히드로가 죽어 있어요. 뭐야, 이거 인간이잖아. 브레이든스브록의 시장과 얘기를 해야 된다. 망자들이 브레이든스브록으로 진격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 이거는 저쪽으로 가라는 퀘스트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서 다 끝낼게요. 악마들이다! 너무 좋아! 악마들 안녕! 너네 정말 만나고 싶었다. 와, 여기 악마 있다. 대박이다. 놈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라. 실멸의 몸뚱아리에서 생명을 빼앗아라. 정력만 있는 게 아니고. 어구. 그래, 발버둥쳐라. 살자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재미있구나. 공격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지오피. 이 순간을 즐겨라, 필멸자여. 너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니. 이것들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오피는 여기서 당연히 다 될 것 같고요. 같이 잡아야죠, 이거. 고대 파멸자 좋네요. 바로 날 보면 어떡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어떻게 저기서 공격을 하면 내가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발구르기가 좀 무서운데. 드디어 이 한심한 세상에 파멸이 도래했도다. 피했도다. 사원 방어로 완료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순간을 즐겨라 필멸자여. 역시 큰 녀석, 큰 녀석 몇 개 잡으니까 좋네요. 자, 뒤틀린 뿌리. 자, 이제는 뿌리 표본을 주스러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뿌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뿌리. 그래, 발버둥 치어라. 살자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재미있구나. 저 녀석 잡아버리고 싶다. 너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말 많이 하면 잡고 싶은데. 안돼, 경주병! 제가 도와줘야죠. 경비병이 싸울 줄 모르니 제가 도와줘야죠. 나 앞으로 진행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표본을 모아주면서. 잘못하면 죽겠는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옥피도 모으고 표본도 보고. 아하, 하나가 모자라네요. 하나가 모자라서 옆에 갔다가 가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2단 점프에 활강까지 있으니까요. 자, 저기입니다. 엘론의 눈물. 어리석은 필멸자여, 엘룬의 눈물은 이제 내 것이다. 똑똑하다. 그렇게 되게. 간절히 되찾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말피리온에게 전해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예전에 자비우스가 말피리온에게 큰 상처를 준 적도 있었죠. 그만큼 자비우스는 말피리온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그때 말피리온이 씨앗을 던져서 네, 자비우스를 쓰러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여전히 암약하고 있어요. 불타는 군단의 힘 앞에 벌벌 떨어라. 네, 이제 7개 남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이번에도 끝낼 수 있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명을 빼앗아라. 네, 지금 일리단 이야기를 진행하기에는 여기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네. 7개 정도면은 이제 언제든지 제가 맘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자비우스의 전원을 구하러 갑니다. 전화로 갑니다. 자, 일단 표본은 모았고요. 샬라드르시디, 이럴 수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왜 그래? 뭐지? 자비우스가 우리의 신성한 유물을 훔쳐갔다고요? 엘루이시오, 용서하소서.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너는 좀 혼나야 돼. 그거 제대로 지키고 있어야지. 자, 엘른의 부적 얻어주고. 자, 일단 여기에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진행하고요. 정말 퀘스트가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제가 살면서 정말 와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퀘스트에 푹 빠져서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진행해본 게 얼마만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